할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가위 추석입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는지요? 예. 한 이틀 동안 명절 음식 먹으면 좀 물리죠. 예. 기름 냄새만 맡아도 좀 물리긴 하는데 저희 큰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이번 주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제 각자 이 달을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을 그려놓고 이제 소원을 비는 거죠. 그 어떤 학생들은 뭐 건강하게 해달라,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등등 자기 소원을 이제 달 그림 밑에다가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하루 일찍 시골에 좀 내려갔다 와야 돼서 이 금요 예배 때문에 하루 먼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저희 딸은 이제 결석을 하게 돼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은서야, 만약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순교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뭐 도화지를 찢으면서 뭐 그러길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달 그리면서 소원 빌 거냐고 하니까 아, 자기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 벌써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거죠. 설 명절은 아니지만은 추석에도 여전히 차례 제사 문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앞에 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귀신 앞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것도 예배드리려고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최고 축복받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와는 좀 다르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요기도회만의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한 청년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기도굴에 가려고 왔다고. 한 달 후에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서 새벽에 왔다고. 아니 다음 주도 아니고 아직 한 달이나 남은 대표 기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싶어서 본인이 왔다고.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큰 응답을 주시고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중심과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응답이었습니다. 20대 청춘을 이제 미국에서 다 보내고 30대가 되어서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의 모든 삶과 생활 기반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아주 급박하게 이렇게 몰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서른이 넘은 나이에 한국에 갑자기 내가 들어가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아니 뭐 20대 초반이면 뭐라도 하겠는데 30이 넘어가지고 이 나이에 한국 들어가서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 가면 누가 날 받아주고 어디서 날 받아주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도 아마 못할 거라고 포기하고 난 결혼 못할 것이다 확신으로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은혜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를 이렇게 받아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어쩌면 20대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갈 때보다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하고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예배 속에서 강단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조금씩 주시고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인도받고 나니까 제 마음에 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고 또 RTS로 인도받게 됐고 다른 한 군데 다락방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예원으로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예배 제목이 기도할 수 있다면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뭐 기도만 해서 되냐고, 지금 문제가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되냐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는 가장 한심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과 그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앞두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바보 같고 너무나 무능해 보였겠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바벨론 정치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다윗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왕이라고 아주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에게 인생 최고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절대절명 속에 풍정등화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에게는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거죠. 이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벽면 기도라고 합니다.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모든 불신앙과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문제 사건을 만나면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과 기준, 생각의 틀을 오늘 이 밤에 과감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설마 망하겠냐, 망하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안 망하려고 계속 버텨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망해될 시간표거든요. 지금 완전히 무너져될 시간표입니다. 근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죠. 안 망하려고. 그때 필요한 것은 완전 절망입니다. 완전 절망을 해야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최악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구했던 히스기야처럼, 사자굴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섰던 다니엘처럼 중요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다. 이 말은 무조건 기도부터 하자,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근본이 다릅니다. 본질이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언약적 신분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신분입니다. 물론 불신자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역사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그 인생의 주인인 귀신이 역사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경제도 열립니다. 단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로 실패하고 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신분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신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꺾이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린 하나님 자녀된 신분 때문입니다. 기도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먼저 알고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언약적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양평에 가보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용문서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하고 같이 캠프하러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한 4, 50분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절이 왜 유명하냐? 그 절 앞에 무려 1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제가 봐도 막 그 나무에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막 나올 것 같은 140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그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불도들한테는 성지입니다. 성지. 그러니까 저희가 간 날에 대구에서 관광버스 10대가 와서 그 불교 신자들이 그거 구경하려고. 대단하죠? 또 영종도에 가보면 제가 지역 캠프하러 영종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유명한 용궁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무려 1300년 됐습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참 신기하죠. 지금은 영종대교가 있잖아요. 그땐 다리도 없습니다. 그 나룻배를 타고 그 먼 영종도까지 건너와가지고 절을 세웠어요. 원효대사가. 그게 용궁사입니다. 그 절은 왜 유명하냐? 그 절 앞에, 정문 앞에 1000년이 넘은 느티나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천장에 수천 장의 종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 대웅전 앞에 큰 마당에 수만 장의 기와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냐? 심중소원이라고. 그 불신자는 심중소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원, 우리말하면 기도 제목 적어놓은 그 종이와 기와장이 수천 장이 넘습니다. 그걸 제가 쭉 한 30분간 다 훑어봤습니다. 그 수천 장의 기와장과 종이, 그 기도 제목, 그 심중소원을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뭐냐? 장수무병. 둘째, 사업번창. 셋째, 자녀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그럼 장수무병, 사업번창, 자녀 잘되는 거 그 나쁜 겁니까? 아니죠.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라면, 그게 모든 것이라면, 그게 오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중심적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오직 나예요. 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슬프고 내가 잘 안 되고. 아니면요, 주로 물질 중심적 기도 다 돈이죠. 아니면요, 뭔가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성공 중심적인 기도 제목. 겉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겉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속에는요,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내 성공, 이러한 잘못된 기도 제목의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있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적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 언약적 24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기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기도의 최고의 영적 수준, 기도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24입니다. 24는 아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종교는 기도 제목이 엄청 많아요. 그 용궁사 양평에 있는 용문사 가면요, 그 기와장 만원 주고 삽니다. 만원 주고 그 기와장을 사가지고 거기에 심중 소원 적어가지고 거기다 딱 바치는 거죠. 그런 기와장이 수만 장 쌓여 있습니다. 종교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왜? 자기의 소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자기가 받고 싶은 거 너무 많은 거죠. 그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 그 24는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공된 자리, 좋은 위치에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좀 안 좋은 곳에 있게 되면요, 마치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고 끝난 사람인 것처럼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 쭉 빠져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요셉은 감옥의 자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은 처음부터 왕궁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장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 목동의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회사에서 그저 남들이 시키는 그런 말단의 일을 하고 있다고. 괜찮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본업과 전문성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대충, 적당히,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잠시 안 좋아서 내가 잠시 이렇게 있는 거지, 조만간 좋은 곳에 가서 나는 큰 일을 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눈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구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외롭게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이 즐거운 한가위 명절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혼자서 외롭게.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피눈물 쏟게 만드는 그러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그 누구와 있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지역에는 사역자가 없다라고, 우리 지역에는 일꾼이 없다고. 정말 사역자와 일꾼이 없는 걸까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노바디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라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WRC를 앞두고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저희 가정이 이제 홈스테이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들에게 237 나라 복음화의 언약을 심어주고 좀 237 나라 그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직접 좀 보여주고 싶어서 홈스테이 이제 신청서를 쓰면서 거기다가 신청서 밑에 희망사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영어권, 다민족, 렘넌트를 원한다라고 아주 굵은 글씨로 잘 보이게끔 이러한 영어권, 다민족, 렘넌트 보내달라고 그거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인본지를 써가지고요. 그 담당자에게 따로 또 연락해서 꼭 영어권, 다민족, 렘넌트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렘넌트 리더 수련회 전날 각 가정에 이제 문자가 발송되잖아요. 누가 올 거라고. 저희 가정에 두 명의 렘넌트가 배정됐습니다. 한 명은 우리 하마마츠 예원교회 일본 렘넌트죠. 그 한 명이 이제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누구냐? 함양에 있는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다니는 완전 토종 18년 동안 오직 한국에서만 자란 오직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말만 할 줄 아는 순수한 한국 렘넌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지도자 학교 렘넌트가 실은 지신에게 빙이 들려있는 렘넌트였습니다. 스테이 며칠 전부터 학교로부터 그 지도자 학교로부터 사역자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문자와 연락이 왔어요. 계속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스테이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심지어 소리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귀신에게 완전히 빙의됐을 때 그 상태를 동영상으로 찍은 것까지 보내주셨어요. 미리 알고 있으라고. 귀신에 빙의됐다는 거는 귀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돼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자기 몸을 빌려주는 거죠. 장악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오래전부터 그렇게 시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장소, 낯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중장소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교회 캠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문사, 용궁사, 그러니까 지역에서 좀 세다는 절간, 점집, 내리 굿받은 그 점집 이런 데 가서 캠프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워낙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드디어 첫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렘넌트를 이제 픽업해야 되는 거죠. 다른 렘넌트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집으로 다 가는데 저희 렘넌트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30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요. 나중에 원리스홀 그 넓은 곳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렘넌트가 안 와가지고. 그때 하, 괜히 신청했구나. 그냥 가만히 있을걸. 뭘 해보겠다고. 무슨 237 나라 해보겠다고. 홈스테이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특히 해외 렘넌트는 연락처가 없으니까 뭐 연락할 방법도 없다라고. 근데 수소문에서 알아보니까 그 하마마츠 렘넌트는 자기가 홈스테이 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렘넌트들 따라서 호텔로 가고 있다고. 그럼 이제 누구 남았죠? 예, 그 렘넌트가 한 명 딱 남았습니다. 두 명 중에 그나마 한 명, 비록 영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민족 렘넌트잖아요. 그 렘넌트 한 명 그냥 도망가 버리고 가장 심각한 렘넌트 한 명만 딱 남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과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그 렘넌트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차를 태워서 가면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원래 우리 가정이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영어권 다민족 렘넌트를 넣고 계속 기도해 왔다. 근데 두 명 중에 한 명은 도망가 버리고 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붙여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간 강단 말씀 포럼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RLS 렘넌트도요. 자기도 우리 집으로 올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오늘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원래 다른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 조금 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 집으로 가는 걸로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지 않는 만남이었던 거죠. 서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만남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한 소름 돋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입니까? 이렇게 시작부터 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죠? 이 귀신 들린, 빙이 들린 이 렘넌트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이 렘넌트와 함께 저희 집에서 무려 3일 동안 밤을 같이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워낙 오래전부터 시달렸다 보니까 말하면서도 몸이 막 자꾸 비틀어져요. 근데 포럼을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중요한 고백을, 이 렘넌트가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 선교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자기를 인도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다 같이 포럼을 마치고 이제 렘넌트는 잠자리에 들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잠이 안 올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 칼 물고 막 들어오면 어떡하지? 새벽에 갑자기 막 발작하고 난리치면 어떡하지?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물론 저나 집사람은 괜찮죠. 아무리 귀신이 없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이 뭐라고. 근데 저희 집 자녀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 렘넌트가 예원교회 부목사 집에 가서 더 상황이 악화되고 더 발작했다. 그거 다 매일 보고되잖아요. 그 팀장들한테. 스태프들한테 다 보고되거든요. 그럼 나를 떠나서 이게 얼마나 교회에 먹칠을 하는 거겠습니까? 도저히 잠이 안 온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저랑 저 집사람이요. 정말 새벽까지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렘넌트 한 명을 놓고. 이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3일 동안 아침으로 밤으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렘넌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있은 적이 없다고.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귀신에게 몸과 마음이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외에도 이렇게 고통받는 렘넌트들이 많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왜? 아이고 네가 렘넌트인데 무슨,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하니까 숨기면서 이렇게 고통받는 렘넌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이거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백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237 복음화를 위해서 영어권 다민족이나 TCK가 아니라, 우린 그걸 바랬는데 그러한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이 렘넌트를 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24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24 뭔가 대단한 경지에 올라서야만이 되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적 한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말 현장을 본다라면, 정말 현장을 체험한다라면 24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언약적 24를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고
얼마나 또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죄수들처럼 지하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흔히 가택연금이라고 그러한 형태 속에서 사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넣어주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외부 사람들도 편하게 접견도 할 수 있고, 면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입니다. 여전히 죄수의 신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직 한 가지,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까?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데 끝까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내 자신에게 말씀이 차고 넘치면 당연히 내 입술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는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린 보통 복음 누려라. 복음 누리면 되지. 복음 못 누리니까 그렇지. 아니 도대체 복음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굉장히 막연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 그리고 여섯 가지 불신의 상태를 꺾는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특별히 삼중직,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늘 내 문제에 잡혀서, 내 상처에 잡혀서, 내 현실에 묶여가지고 된다 안 된다, 좋다 안 좋다, 응답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만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많을 때는 깊게, 넓게, 풍성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시간이 부족하고 바쁠 때는 짧게, 간략하게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가장 큰 힘을 얻느냐? 뭘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때보다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전도자의 기도 두 번째는 말씀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내게 말씀을 주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은 다 받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 받습니다. 매일 기도 수첩의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혹은 집회 메시지 등 수많은 메시지를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현장은, 왜 전도는, 왜 생명운동은, 왜 다락방은 늘 그대로일까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 모양, 그 상태 그대로일까요? 말씀을 더 많이 안 받아서 그런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은 말씀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정리,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레마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것을 보고 말씀 누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여름 휴가 이제 여러분 다 다녀오셨죠? 저희 교역자들도 다 휴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 주간 공식적으로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게 바로 휴가입니다. 그렇죠? 여름 휴가. 근데 그 강단 말씀 내용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대지가 뭐였죠? 끝까지 전하는 아름다움이라고. 나 휴가인데. 나 휴가 가야 되는데. 물론 말씀에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휴가니까 아무도 좀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함이 평상시보다는 약하죠. 왜? 뭐 지금 뭐 온통 마음과 생각이 휴가니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빨리 이제 정리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락 오면 어떻습니까? 일단 뭔가 좀, 그죠? 왜냐? 좋은 소식으로는 연락 잘 안 옵니다. 주로 연락이 오는 건 뭐죠? 이제 안 좋은 이제 뭐 그런 소식들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조문입니다. 그것도 강원도 가야 돼요.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 순간 막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경우의 수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장례 터졌으니까, 월요일날 장례 터졌으면 실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이제 다른 부목사님들이 하시기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필 교회를 나서는 이 순간에 이제 가족들은 먼저 휴가 떠나고 저 혼자 이제 차 운전해서 강원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진짜 강단 말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얼마나 급했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나를 보내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끝까지. 가보니까 유족들 중에서 뭐 장로님도 계시고 믿는 신자들도 계시고 근데 전혀 복음이 없는 완전히 종교화된 현장. 그러니까 장례 첫날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한 거죠. 영접하는데 그 기존 교회 장로님이 막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내가 장로인데 어디서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영접시킨다고 막 얼굴에 써져 있더라고. 기분 나쁘다고.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그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기존 교회에서 이제 집례한 예배팀이 들어왔더라고요. 얼마나 타이밍이 정확한지. 그 본사님이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장례 첫 시작부터 복음이 선포되어 가지고 우리 가문의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감사하다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셨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누리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반드시 그 한 주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의 기도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과 말씀 누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왜 부담이 될까요? 현장이 왜 부담이 될까요? 캠프 나가서 막상 불신자와 부딪히면 왜 주저주저하게 될까요? 그리스도부터 말하려고 하니까,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외웠는데, 막상 내 입을 열어 말문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억지로 증인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인부터 되려고 하니까 부담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성령 충만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임하고, 권능 받으면 내 수준과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내 현장에, 내 지역에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기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안에서 언약적 기도를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의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부터 나의 기도처를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많이 와야 일주일에 한 번, 좀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세 번,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 그곳에서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고 기도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파수꾼은 어디에서 파수해야 됩니까? 저 지하에서? 저 바닥에서 파수할 수 있습니까? 파수꾼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있어야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너희 성벽 위에서 뭐하라고요? 파수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직장과 지역과 현장에 기도의 파수꾼을 불렀는데 나에게 기도의 파수가 없다, 나에게 기도의 성벽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슬렘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죽도록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겨우 80만 원, 겨우 100만 원 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만 모슬렘 기도처를 100군데 이상 세웠습니다. 하루에 5번 정확하게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를 깔고 무조건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100군데 기도처를 세웠다니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문을 닫고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판국인데 모슬렘들은 저들만의 기도처를 곳곳에 세워서 무서운 속도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저쪽 뒤편에 아파트 단지 쭉 지나가는데 순복음 강서교회 기도처 14라는 간판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세운 기도처 14번, 14니까 14번째라는 거겠죠? 순복음교회가요, 그래도 대단한 게 이러한 기도처가 전국에 169개나 있습니다. 간판은 기도처인데 실제 들어가 보면 작은 교회당입니다. 순복음 사람들이 매일 여의도에 갈 수 없잖아요. 아니, 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매일 여의도 거 가겠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여의도에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곳곳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곳곳에다가 순복음 기도처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에,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나만의 기도처를 찾고 나만의 기도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꼭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교회당을 세우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처입니다. 매주 달라도 됩니다. 장소가. 아니 매일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 바울은 전도 캠프하러 지역에 들어갈 때 캠프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보 보고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놓은 절대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매주 중요한 현장에 세상에 나가면서 아무런 영적 시스템 없이 그냥 일하러, 그냥 출근하러, 그냥 돈 벌러, 그냥 사람 만나러 그렇게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방사능이 누출된 지역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이죠? 그거 자살행위입니다. 죽겠다는 거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세상과 현장? 결코 만만한 현장이 아닙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정사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하면서 일이 힘들다, 공부가 어렵다, 세상 살기 힘들다, 당연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가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복음 가진, 빛을 가진 여러분 한 분이 그 직장에,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영적 초소가 되시고 말씀 운동의 초소가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기도 처소가 되는 그런 귀중한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